도대체 몇 페이지까지 있는 거야? 이렇게 많아? 오씨, 한참 남았네. 이 책에서 제가 밑줄 그은 부분을 좀 소개를 할 텐데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집중력의 문제와 비만율 증가의 공통점에 21페이지. 비만은 50년 전에는 매우 드물었지만 오늘날에는 서구 세계의 유행병이 되었다. 우리가 갑자기 탐욕스러워지거나 방종해져서가 아니다. 조엘이 말한다. 비만은 의학적 유행병이 아닙니다. 사회적 유행병이죠. 예를 들면 사람들이 먹는 음식의 질이 나쁘기 때문에 사람들이 뚱뚱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깊이 사고하는 능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제목의 25페이지. 미국의 사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또 다른 연구는 노동자 대다수가 평소에 방해받지 않고 일하는 시간이 단한 시간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러한 상황이 몇 달에서 몇 년간 이어지면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망가진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삶에서 길을 잃게 된다. 1장, 너무 빠른 속도, 너무 잦은 멀티태스킹, 집중력은 한정된 자원이다. 라고 하는 제목의 3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전원을 끈 다음 핸드폰이 나를 따라오기라도 하는 양 빠르게 걸어 나갔다. 찌르는 듯한 공포가 느껴졌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다. 그때 머릿속 한편에서 스페인의 작가 호세 오르테가 이 가제트가 한 마리 떠올랐다. 준비될 때까지 삶을 미룰 수는 없다. 삶은 우리의 코앞에서 발사된다. 쏟아지는 정보 짧아진 집중 시간에 50페이지. 물론 인터넷은 이러한 추세를 급속화했다. 하지만 연구팀은 인터넷이 유일한 원인이 아님을 밝혀냈다. 인터넷이 우리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하는 그런 아주 주된 이유일진 모르지만 이게 유일한 단 하나의 이유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54페이지. 보통 우리는 쉬운 길로 가고 싶어 해요. 하지만 우리가 행복할 때는 약간 어려운 일을 할 때거든요. 핸드폰이 생기면서 사람들은 늘 중요한 것보다는 쉬운 것을 제한하는 물건을 언제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게 된 거예요. 순애가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나 자신에게 더 어려운 것을 선택할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속도를 낮출 때 집중력이 생기는 일, 55페이지. 훈련과 연습을 거치면 속독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사람들은 글자를 빠르게 훑고 자신이 보고 있는 내용을 기억할 수 있다. 그러나 읽은 내용을 검사하면 글을 빨리 읽을수록 이해한 내용이 적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빠른 속도는 곧 적은 이해를 뜻한다. 이 연구를 실시한 과학자들은 글을 빨리 읽게 하면 복잡하거나 어려운 내용을 붙잡고 늘어질 확률이 훨씬 낮아진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매우 단순한 문장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전도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 한 분이 속독을 하시는 분이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읽던 소설책을 들고 교회를 갔는데 예배 시간에 그 전도사님하고 옆자리에 앉았는데 제가 보니 이게 뭐야? 그래. 아,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이에요. 그랬더니 줘봐. 그러더니 그래서 쭉 넘기더라고요. 한 페이지씩. 그러더니 툭 건네주더니 재밌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읽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예배 끝나고 물어봤더니 속독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한편으로는 이 양반 사기꾼인가 생각 좀 하기도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멀티태스킹의 함정 64페이지입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의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연구소는 한 연구에서 학생 136명을 데려다 시험을 보게 했다. 일부는 시험 중에 핸드폰을 꺼야 했고 일부는 핸드폰을 켜준 채 중간중간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문자를 받은 학생들은 시험 성적이 평균 20% 더 나빴다. 비슷한 시나리오를 따른 다른 연구들은 성적이 평균 30% 더 나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4개 이 결과는 스마트폰을 가진 거의 모든 사람이 20에서 30%의 능력을 잃고 있다는 뜻으로 보였다. 인간종 전체에서 그건 엄청난 양의 지적 능력이다. 65페이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심리학 교수 래리 로젠은 보통의 청소년과 청년이 자신이 동시에 6개나 7개의 미디어를 시청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기계의 논리에 따라 살아갈 수 없다. 우리는 인간이며 기계와 다르게 작동한다. 2장, 몰입의 선상. 스키너의 비둘기와 미하이의 화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 75페이지입니다. 가는 곳마다 자신을 방송할 뿐, 다른 정보는 수신하지 않는 사람들로 둘러싸이는 느낌이었다. 주의가 부패하면 나르시시즘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의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아에만 집중된 상태가 바로 나르시시즘이다.
잊혀진 몰입의 즐거움 87페이지. 미하이의 연구는 몰입의 다양한 측면을 규정했지만 내가 보기에 꼼꼼히 여러 번 읽었다. 몰입 상태에 빠져들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캔버스에 그림을 그릴 거야. 이 언덕을 뛰어오를 거야. 아이에게 수영을 가르칠 거야. 처럼 명확하게 정의된 목표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 목표를 추구하겠다고 마음먹고 그러는 동안 다른 목표는 옆에 치워둬야 한다. 몰입은 한 번에 하나만 할 때, 다른 모든 것은 접어두고 한 가지만 하기로 할 때 찾아온다. 둘째로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이는 집중력에 관한 기본 사실이다. 우리는 자신에게 유의미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진화했다. 셋째로 능력의 한계에 가깝지만 능력을 벗어나지는 않는 일을 하는 방법이 도움이 된다. 선택한 목표가 너무 쉬우면 우리는 자동조종 모드에 돌입한다. 반면 목표가 너무 어려우면 초조해지고 평상심을 잃어서 몰입에 빠져들지 못한다. 그러므로 몰입 상태가 되려면 단일한 목표를 택해야 하고 그 목표가 반드시 자신에게 유의미해야 하고 능력의 한계까지 스스로를 밀어붙여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해서 몰입에 빠져들면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데 몰입은 특별한 정신 상태이기 때문이다. 몰입한 사람은 자신이 오로지 현재에 머무는 기분을 느낀다. 자의식이 사라지는 상태를 경험한다. 자아가 소멸해 목표와 내가 하나 되는 느낌과 비슷하다. 내가 기어오른 암벽이 곧 내가 되는 것이다. 인생의 끝에서 무엇을 돌아보게 될까? 92페이지. 미아이는 이렇게 설명했다. 좋은 삶을 살려면 안 좋은 요소를 없애는 방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긍정적인 목표도 필요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계속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잠들지 않고 깨어있을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 109페이지. 그러나 내가 이런 음료들을 마실 때 사실상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록산느가 설명해 주었다. 우리 뇌에는 온종일 아데노신이라는 이름의 화학물질이 쌓이고 이 아데노신이 우리에게 졸립다는 신호를 보낸다. 카페인은 이 아데노신의 양을 파악하는 수용체를 차단한다. 저는 이 현상을 연료계 위 포스트잇을 붙이는 것에 비유합니다. 카페인을 마심으로써 스스로에게 연료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연료가 얼마나 텅 비어 있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죠. 카페인이 없어지면 두 배로 피곤해집니다. 110페이지. 그리고 덧붙였다. 잠을 더 잘 자면 많은 문제가 줄어듭니다. 기분 장애나 비만, 집중력 문제 같은 것들이요. 잠이 많은 피해를 복구해 줍니다. 잠든 사람은 아마존에 접속하지 않는다. 118페이지입니다. 찰스는 소비 자본주의적 가치의 지배를 받는 사회에서 수면은 커다란 문제라고 말했다. 잠든 사람은 돈을 쓰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소비하지 않아요. 아무 상품도 생산하지 않고요. 사장, 소설의 순환시대, 긴텍스를 읽는 능력이 떨어지며 벌어지는 일, 화면의 열쇠의 125페이지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독서는 자신이 경험하는 가장 깊은 형태의 집중 상태다. 사람들은 독서를 통해 차분하고 침착하게 인생의 긴 시간을 한 가지 주제에 바치고 그 주제가 우리의 정신에 스며들게 한다. 독서는 지난 400년간 가장 깊이 있는 인류 사상의 대부분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도구였다. 그리고 이 경험은 현재 나락으로 떨어지는 중이다. 우리가 소셜미디어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129페이지. 맥클루어는 정보가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방식이 정보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텔레비전은 우리에게 세상은 빠르고 중요한 것은 표면과 겉모습이며 세상 만사는 한꺼번에 일어난다고 가르친다. 트위터에 접속하면 이 미디어를 통해 메시지를 읽고 그 메시지를 팔로워에게 전송하게 된다.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 첫째, 어느 하나에 오래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200자로 된 짧고 단순한 발언을 통해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해야만 한다. 둘째, 우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세상을 해석하고 자신 있게 이해해야 한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짧고 단순하고 신속한 발언에 사람들이 즉시 동의하고 박수를 보내느냐다. 소설 읽기의 장기적 효과 135페이지. 실험 결과는 명확했다. 소설을 많이 읽을수록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읽어냈다. 막대한 역량이었다. 이것은 그저 교육을 잘 받았다는 증거가 아니었다. 비소설 독서는 공감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들의 관심은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이 위의 단어를 향해 바깥으로 기울었다가 그 단어의 의미를 향해 내면으로 기우는 것을 오가는 매우 독특한 상태에 있지요. 독서는 바깥을 향한 관심과
내면을 향한 관심을 결합하는 방법이다. 특히 소설을 읽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상상한다. 레이먼드는 그때 우리가 다양한 인물과 그들의 동기, 목표를 이해하려 애쓰고 그런 다양한 요소를 따라가려 노력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일종의 연습입니다. 그때 아마 사람들은 현실에서 실제 인물을 이해하려 할 때와 똑같은 인지과정을 사용할 겁니다. 소설을 읽을 때 우리가 다른 인물을 어찌나 잘 가장하는지, 현재 가상현실 시뮬레이터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기기보다 소설이 훨씬 나을 정도다. 5장 딴 생각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말해주는 것, 우리 정신을 배회하기 뒀을 때 생기는 이점, 141페이지입니다. 1890년에 현대 미국 심리학의 창시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여태껏 이 주제에 관해 쓰인 가장 영향력 있는, 적어도 서구에서는, 텍스트에서 집중이 무엇인지는 모두가 안다 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집중은 스포트라이트다. 우리식으로 설명하자면 비욘세가 무대 위에 홀로 등장하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사라지는 듯 보이는 순간이다. 딴 생각 중에 우리 뇌에 벌어지는, 147페이지입니다. 먼저 우리는 딴 생각 중에 천천히 세상을 이해하고 있다. 둘째, 딴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정신은 서로 다른 것들을 새로 연결하기 시작하며 종종 이 과정에서 문제의 해결책이 떠오른다. 창의력은 뇌에서 새로운 무언가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이선이 말했다. 창의력은 이미 그곳에 있었던 두 가지를 새롭게 연결하는 거예요. 셋째, 딴 생각을 하는 동안 우리의 정신은 네이선의 표현에 따르면 머릿속 시간 여행을 떠나 과거를 넘고 미래를 예측하려 한다. 실제로 딴 생각은 다른 형태이자 반드시 필요한 형태의 집중이다. 네이선은 우리가 하나의 스포트라이트로 주위를 좁혀 한 가지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일정량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스포트라이트를 꺼도 우리는 여전히 그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저 다른 사고방식에 에너지를 더 많이 할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주의력이 꼭 낮아지는 것은 아니며 다른 중요한 형태로 자리를 옮기는 것일 뿐이다. 150페이지. 현재의 문화에서 사람들이 늘 집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딴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6장. 우리를 추적하고 조종하는 테크 기업들. 집중력 파괴는 그들의 사업 모델이다. 세계 최고의 마술사가 들려준 이야기. 백만전자 메이커 169페이지입니다. 그게 제안의 마술을 일깨웠어요. 트리스탄이 말했다. 이렇게 생각했죠. 우와, 정말로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있구나.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규칙이 있다면 그게 바로 권력이에요. 170페이지. 이들은 이미 BF 스키너에게서 얻은 이 수업의 다른 핵심 교훈, 즉 즉각적인 강화 요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사용자의 행동을 끌어내고 싶으면 사용자가 즉시 하트와 좋아요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두 사람은 이런 원칙들을 이용해 새로운 앱을 출시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어떻게 하면 20억 명의 주의를 빼앗을 수 있을까? 175페이지입니다. 참여도가 높다는 말은 곧 집중력을 더 많이 빨아들이고 사람들을 더 많이 방해한다는 뜻이었다. 178페이지. 트리스타는 동료들에게 매일 그들이 내리는 결정의 무게감을 알려주려 애쓰고 있다. 우리는 사람들의 삶을 방해하는 요소를 매일 110억 개 이상 구현합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는 구글 플렉스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의 핸드폰 알림 중 50% 이상을 제어한다고 설명했다. 우리가 일으키고 있는 군비 경제 때문에 기업들이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을 이유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일상의 침묵과 사고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슨 뜻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제대로 인지하고 있습니까? 182페이지. 엑슨모빌이 고의로 북극의 빙하를 녹이려 하는 것이 아니듯 집중력 파괴도 이들의 목표가 아니다. 그러나 집중력 파괴는 현 사업 모델의 불가피한 결과다. 무한 스크롤 속에서 사라지는 시간, 189페이지. 언젠가 제임스 윌리엄스, 내가 만난 전 구글 전략가는 인류 기술 설계자 수백 명 앞에서 강연을 하며 현재 자신이 설계하는 세상에 살고 싶은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라는 단순한 질문을 던졌다. 강연장은 침묵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손을 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7장 산만함에 불을 지피다. 집중하지 못하는 사회는 어떻게 위험에 빠졌나? 테크 기업이 무언가 공짜로 제공할 때, 197페이지입니다. 내가 들은 설명에 따르면 테크 기업이 무언가를 공짜로 제공한다면 그건 언제나 저주 인형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구글 맵은 왜 공짜일까? 저주 인형이 우리가 매일 가는 곳에서 자세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 스피커인 아마존 에코와 구글 네스트 허브는 왜 생산 단가보다 훨씬 저렴한 약 $30, 25파운드에 판매될까? 더 많은 정보를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저주 인형이 우리가 화면에서 검색한 내용뿐만 아니라
집에서 말하는 내용까지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웹사이트들을 만들고 유지하는 사업 모델이다. 이 시스템을 칭하는 전문 용어, 뛰어난 하버드대학 교수나 쇼사나 주포프가 만들었다는 감시 자본주의다. 그의 연구 덕분에 우리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에 대해 감시 자본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198페이지. 이들은 돈을 더 벌기 위해 우리의 주의력을 흐트러뜨려야 한다. 199페이지. 트리스탄은 말한다. 그들의 사업 모델은 스크린 타임이지 우리의 일생이 아니에요. 기술은 누구의 이익을 위해 설계되었는가? 201페이지. 진짜 논쟁은 이것이어야 한다. 어떤 기술이 어떤 목적에서 누구의 이익을 위해 설계되었는가? 2008년에 처음 페이스북에 가입했을 때 나는 순진하게도 이것들이 그저 친구들이 게시한 순서대로 뜨는 거라고 생각했다. 내가 친구 로비 사진을 보고 있는 이유는 로비 방금 막그 사진을 올렸기 때문이고, 그 다음으로 고모 상태의 업데이트가 나오는 이유는 고모가 로 바로 이전에 업데이트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또는 게시글이 무작위로 선택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 잘 알게 되었듯이 우리가 보는 내용이 알고리즘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비난은 조금 더 많이, 이해는 조금 더 적게. 203페이지. 대체로 우리는 긍정적이고 잔잔한 것보다 부정적이고 충격적인 것을 훨씬 오래 바라본다. 우리는 길가에서 꽃을 나눠주고 있는 사람보다 자동차 사고를 훨씬 오래 구경할 것이다. 사고로 훼손된 신체보다 꽃이 훨씬 큰 기쁨을 주는데도 말이다. 과학자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한 맥락에서 이를 증명해왔다. 행복한 사람들과 화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진을 보여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화난 얼굴부터 분간한다. 심지어 태어난 지 10주밖에 안된 아기들조차 화난 얼굴에 다르게 반응한다. 이 현상은 오래전에 심리학 분야에서 알려졌고 바탕에 방대한 증거가 있다. 이 현상은 부정편향기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이 타고난 인간 특성이 온라인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증거가 점점 늘고 있다.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고 싶다면 영상 제목에 어떤 단어를 넣어야 할까? 유튜브 트렌드를 감시하는 가장 훌륭한 웹사이트에 따르면 그 단어들은 증오, 말살, 혹평, 파괴다. 뉴욕 대학의 한 대규모 연구는 도덕적 분노를 자아내는 단어를 트윗에 하나 추가할 때마다 리트윗되는 비율이 평균 20% 증가하며, 리트윗 비율을 가장 많이 높이는 단어들은 공격, 나쁜, 비난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퓨 리서치 센터의 한 연구에 따르면 페이스북 게시물을 분개한 반대 의견을 채울 경우 좋아요 수와 공유되는 횟수가 두 배로 는다. 그러므로 우리를 화면 앞에 붙잡아두는 이 무엇보다 중요한 알고리즘은 의도는 없었지만 불가피하게 우리를 화나고 격노하게 만드는 일을 무엇보다 중시한다. 분노를 많이 일으킬수록 참여도도 높아진다. 우리는 알고리즘에 대해 뭐 너무 모른다. 집단의 집중력이 파괴됐을 때 생기는 일. 209페이지입니다. 오늘날 소셜미디어에서는 거짓 주장이 진실보다 훨씬 빨리 퍼져나가는데, 알고리즘이 분노를 유발하는 내용을 더 빠르고 멀리 퍼뜨리기 때문이다. 매사추세츠 공대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트위터에서 가짜뉴스는 진짜뉴스보다 6배 더 빠르게 이동하며,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페이스북의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주류신문 19곳의 주요 뉴스를 다 합친 것보다 더큰 영향을 미쳤다. 211페이지. 알고리즘은 그저 사람들 충격에 빠뜨려 영상을 더 오래 보게 만들 내용을 선택할 뿐이다. 트리스타는 이 사실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뒤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어디에서 시작하든 말도 안 되는 곳에서 끝이 납니다. 진짜 위험과 존재하지도 않는 위험. 216페이지. 브라질 빈민가의 거주민들은 분개하며 아이들에게 페니스 모양의 젖꼭지를 빨게 하는 사람을 뽑을 수는 없다고, 그러니 보우소나르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고리즘이 퍼뜨린 황당한 주장으로 나라 전체의 운명이 바뀌었다. 217페이지. 라울을 생각할 때면 분노로 작동되는 소셜미디어와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집중력을 훼손하는 심각한 방식을 알수 있다. 이 효과는 폭포와 같다. 이 웹사이트들은 개인의 집중력을 망친다. 그 다음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괴한 거짓 정보를 가득 채워 넣어서 자기 존재에 대한 진짜 위협, 독재자가 자신들에게 총을 쏘겠다고 맹세하는 것과 존재하지도 않는 위협, 아이들이 페니스 모양의 젖병 때문에 게이가 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럼 케이크를 먹게 하세요. 화면 반대쪽 우리 자제력을 꺾는 사람들. 239페이지. 그러나 다이어트 책은 비만 위기를 해결하지 못했고, 디지털 다이어트 책은 집중력 위기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서 작동하는 더 거대한 세력을 이해해야 한다. 9장. 근본적인 해결책을 처음으로 목격하다. 저커버그는 왜 과학자들이 연구 결과를 무시했을까? 그냥 감시 자본주의를 금지하면 됩니다. 247페이지.
금지 명령이 내려진 다음 날 현실에서 이 기업들은 자금을 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한 가지 확실한 모델이 있다. 바로 이 책을 읽고 있는 모두가 경험하게 될 자본주의의 대안적인 형식인 구독이다. 우리가 각자 페이스북의 사용료로 한 달에 50센트나 1달러씩 지불해야 한다고 상상해보자. 갑자기 페이스북은 더 이상 광고주를 위해 일하며 우리의 은밀한 소원과 취향을 상품으로 바치지 않게 될 것이다. 페이스북은 우리를 위해 일할 것이다. 249페이지. 또 다른 요소도 있죠. 그가 말했다. 무한 스크롤이요. 아자가 개발한 무한 스크롤은 우리가 화면의 맨 밑에 돌았을 때 자동으로 더 많은 정보를 끊임없이 띄우는 기능이다. 뇌가 관여해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충동을 이용하는 거예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소셜미디어 기업은 무한 스크롤 기능을 그냥 꺼버릴 수 있다. 그러면 화면의 맨 밑에 다다랐을 때 계속해서 스크롤을 내릴 것인지를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251페이지. 실험 결과 아마존은 페이지 로딩 속도가 0.1초만 느려져도 상품을 끝까지 구매하라는 사람 수가 크게 감소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저커버그가 싫어한 접근법, 인간을 위한 기술 262페이지. 오늘날 많은 사람이 우리의 집중력을 훔쳐가는 거대 세력을 고찰하며 이와 똑같이 생각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우리는 무력하며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비관적 믿음이다. 그 믿음은 거짓이다. 10장. 스트레스와 만성적인 각성 상태, 방해 요소에 저항하는 능력이 현격하게 낮아진 이후 274페이지. 숲속을 걸어가고 있는데 포악해져 곧 공격을 해올 것 같은 회색공과 만났다고 상상해보자. 그 순간 우리의 뇌는 더 이상 그날 저녁 무엇을 먹을 것인지, 집세를 어떻게 낼 것인지를 걱정하지 않는다. 뇌는 오로지 한 가지에만 집중한다. 위험. 우리는 곰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고 우리의 정신은 곰에게서 멀어질 방법을 살피기 시작한다. 우리는 매우 각성한 상태가 된다. 276페이지. 4개 이상의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은 트라우마가 전혀 없는 아이들에 비해 집중력이나 행동상의 문제를 진단받은 확률이 32.6배 더 높았다. 미국 전역의 과학자들이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는 집중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개괄적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이 말하는 것 11장. 우리 사회의 논리에 정면으로 도전한 장소들, 주 4일 근무를 맡기며 집중력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299페이지. 현재 이 같은 결정은 우리 대다수에게 불가능한 사치처럼 보인다. 사람들 대부분은 속도를 늦추지 못하는데, 그렇게 하면 일자리나 사회적 지위를 잃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오늘날 미국인의 56%가 1년에 단 일주일의 휴가를 쓴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사람들에게 집중력 개선을 위해 해야 하는 일들, 한 번에 하나씩만 하고, 더 많이 자고, 책을 더 많이 읽고, 딴 생각하기를 말하는 것이 그토록 쉽게 잔혹한 낙관주의로 변절되는 것이다. 301페이지. 많은 사람이 소진될 때까지 일하는 데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성공이라 칭한다. 갈수록 빨라지는 속도의 토대 위에 있는 문화에서 속도를 줄이기란 힘든 일이며 우리 대다수가 그렇게 할때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303페이지. 우리가 일하는 방식은 확고해서 바꿀 수 없는 듯 보인다. 그러나 그 방식은 바뀔 수 있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애초에 꼭 그럴 필요가 없었음을 깨닫게 된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 값싸고 형편없는 식단, 허리둘레 심장 그리고 집중력을 파괴하는 음식들, 뇌는 음식 섭취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314페이지. 오늘날 미국과 영국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 대부분은 초가공식품이다. 마이클 폴란이 지적했듯 자연에 있는 것과 너무 동떨어져서 원재료가 무엇인지조차 파악하기 힘든 식품이라는 뜻이다. 멕시코에서 날아온 어린이 MRI 사진 320페이지. 프랑스의 최고 훈장인 레지옹 도네르를 비롯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는 명망 있는 과학자 바르바라 데메넥스 교수는 내게 이렇게 설명했다. 삶의 모든 단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오염물질이 우리의 집중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것이 ADHD를 비롯한 신경 발달 장애가 전반에 걸쳐 크게 증가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라고 결론 내렸다. 그는 현재 우리가 너무 많은 오염물질을 둘러싸여 있어서 오늘날에는 정상적인 뇌를 가질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325페이지. 도시 전체 한 세대의 어린이 전부가 나베에 중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가족들은 그것이 깨끗하지 못한 본인의 책임이라 말을 들었다. 일부 과학자는 피해자 탓하기에서 한발더 나아갔다. 이들은 가족들이 뇌에 손상을 입히는 금속 수치가 높은 환경에 살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아이들이 이식증이라는 이름의 심리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막 걸음마를 뗀 아이가 나페인트를 입에 비이성적으로 마구 쑤셔넣는다는 것이었다. 아이들에게는 비정상적인 촉구를 가졌다는 꼬리표가 달렸고, 주로 검은색과 갈색 피부를 가진 아이들이 이 문제를 겪는다는 주장이 다시 한번 제기되었다.
327페이지. 문제의 원인을 개개인에게 돌렸을 때 자기 행동을 고쳐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했을 때 문제는 더 악화하기만 했다. 그래서 조사를 계속했다. 무엇이 이 문제를 끝냈지? 그리고 해결책은 딱 하나. 오직 단 하나였음을 알게 되었다. 이 문제는 평범한 시민들이 과학적 증거를 알고 나서 힘을 합쳐 이 기업들이 납중독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법을 바꾸라고 정부에게 요구를 했을 때 해결되었다. 납중독의 위험성은 수십 년간 명백했다. 앨리스 해밀턴 박사는 1920년대 중반에 이미 그 위험성을 정확히 입증했다. 그러나 상황이 변하는 것은 평범한 시민이 자신들의 집중력을 빼앗는 세력에 맞서 헌신적으로 대중운동을 벌였을 때였다. 330페이지. 개개인 수준에서는 여기서 도망칠 수 없다. 13장. 잘못된 ADHD 진단. 유전자 탓을 하는 동안 우리 아이에게 실제로 벌어지는 일, 당신 아들의 행동은 당신 탓이 아닙니다. 삶의 어떤 요소가 ADHD로 이어질까? 353페이지. 스트레스가 심한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가 집중력 문제를 겪을 확률이 더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네이딘 버클리스를 통해서 알게 된 모든 내용을 떠올렸다. 엘리는 여기에 네이딘의 연구 결과에 한급하는 또 다른 층의 설명을 덧붙이기 시작했다. 그는 어릴 때는 속이 상하거나 화가 나면 자신을 달래주고 진정시켜줄 어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위로받는 경험을 충분히 하고 나면 시간이 흘러 성장할수록 혼자서 자신을 달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가족이 주었던 안심과 이완을 내면화하는 것이다. 14장.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감금된 아이들. 아이들은 놀고 배회하고 질문하고 유능해진다. 372페이지. 부모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기 부모가 없는 곳에서 온종일 자유롭게 뛰어다녔고 먹고 자기 위해서만 집으로 돌아왔다. 내가 아는 한에서는 지난 수천 년간 내 모든 조상도 이와 똑같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인간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생각. 374페이지. 리노어는 늘 자기가 마녀를 하겠다고 고집했다. 그리고 배가 고프거나 날이 캄캄해졌을 때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우리가 아이들에게서 빼앗아간 것들. 384페이지. 하지만 오늘날 아이들은 자기의 삶의 거의 모든 시간을 성인의 지시에 따라 산다. 의미를 찾을 시간이 아예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허클베리 핀의 모험. 삶은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순간 시작된다. 393페이지. 이 소년과 대화를 나누면서 작가 닐 도널드 월시가 한 말을 떠올렸다. 삶은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순간 시작된다. 396페이지. 우리의 학교들은 전만큼 아이들에게 운동을 시키지 않는다. 전만큼 놀게 하지도 않는다. 미친 듯이 시험을 쳐서 불안을 가중한다. 아이들이 자신의 내재적 동기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많은 학생에게 통달감, 즉 자신이 무언가를 잘한다는 감각을 기를 기회를 주지 않는다. 아이들에게는 욕구가 있다. 401페이지. 현대적 학교는 매우 최근인 1870년대에 고안된 것으로 자리에 가만히 입닥치고 앉아 시키는 일을 하도록 아이들을 훈련해 공장 노동을 준비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405페이지. 어린이에게는 욕구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어린인 우리 일이다. 요새를 짓고 친구들과 숲속을 걸어다니고 동네에서 뛰어놀았을 때 리노어는 부모들에게 말한다. 요즘 부모들은 돈을 아끼고 모아서 아이들을 댄스 수업에 보내요. 하지만 결국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것은 아이들에게 주지 않아요. 에필로그. 집중력의 반란. 집중력의 세 가지 형태. 409페이지. 그는 집중력의 첫 번째 층이 스포트라이트라고 말했다. 초점을 한 곳으로 좁히기 때문이다. 집중력의 두 번째 층은 스타라이트, 즉 별빛이다.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별을 올려다보면 자신이 향하던 방향을 다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집중력의 세 번째 층은 데일라이트, 즉 햇빛이다. 눈앞의 광경이 햇빛으로 가득할 때에만 주변 상황을 명료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팬데믹이 우리의 집중력에 가져온 변화. 414페이지. 생각이 배회하게 내버려두는 것은 집중력이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집중력의 한 형태임을 깨달았다. 420페이지. 오랫동안 우리는 자신의 집중력을 당연시했다. 마치 집중력이 가장 건조한 기후에서도 잘 자라는 선인장인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집중력이 선인장보다는 난초에 더 가깝다는 사실을 안다. 난초는 조심해서 다루지 않으면 말라 죽을 것이다. 집중력을 되찾기 위한 운동. 426페이지. 인류학자 마거린 미드가 말했듯 오직 그렇게 믿는 사람들만이 세상을 바꿔왔다. 싸우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경제성장의 방식. 427페이지. 그중 가장 설득력 있는 답은 노르웨이의 사회인류학 교수인 토마스 휠란 에릭센에게서 나왔다. 그는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래 우리 경제가 경제성장이라는 새롭고 급진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고 말했다. 경제성장은 경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개별 기업의 규모가 매년 더 커져야 한다는 믿음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성공을 정의하는 방법이다. 430페이지. 대다수는 빠른 삶을 원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좋은 삶을 원한다. 지금 인류에게 집중력이 긴급한 이유 431페이지. 인류에게 바로 지금만큼 집중력, 우리 인간종의 초능력이 필요할 때는 없었다. 현재 우리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밑줄 그은 부분이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이전에 다른 책처럼 영상을 둘로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쩌면 셋으로 나눠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요한 하리가 쓴 도둑맞은 집중력, 스톨린 포커스, 집중력 위기의 시대, 삶의 주조건을 되찾는 방법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한 번쯤 읽어보시고, 자기 자신에게 한 번쯤 대입을 시켜보시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잠수함이었습니다.